네, 세 번째 마지막 파트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칸트의 인식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최대한 단순하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어 위키백과 사전에서 가져온 그림에다가 제가 번역어를 조금씩 갖다 붙였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밑에가 잘렸는데요. 요 옆에랑 이쪽 아래가 잘렸는데 뭐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요 네모 칸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부분 있죠. 그게 칸트가 생각할 때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요 바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신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불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랬으면 하는 형태로 이런 걸 이제 칸트는 요청이라고 하는데 요청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거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활동인데, 이 나는 결국 계속 인식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인식이 아니고요. 인식의 바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물 자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물 자체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좀 꺼낸 거는 기억하시죠? 딩 안지시라고 부르고요. 딩의 안지시라는 표현은 복수형입니다. 딩의. 근데 사실 이게 이물 자체라는 게한 개인지 뭐 여러 개인지 그건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도 뭐다그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하자면 이 딩의 안지희는 thing in itself, 그러니까 그 자체로 있는 사물 그런 뜻이죠. 그 자체로 있는 뭐 사물 아까 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 이 물은 이걸 가십니다. 물 자체라고 해서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번역한 그 용어죠. 뭐 지금 그 한국에서는 사물 자체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어차피 여기 해석이 필요한,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물 자체로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있는 사물이에요. 이거 역시 이제 인식의 영역 바깥에 있다라고 칸트는 생각합니다. 그럼 칸트 철학의 과제가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에 해당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 지식. 근데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가 아직 그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해요, 확신을. 그러니까 가령 저기 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해가 뭐 우리 속담에 있듯이 서쪽에서 뜰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이제 필연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경험적인 지식은 필연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무릇 지식은 우리가 어떤 것이 확실한 지식이다. 지식하면 그냥 확실하다는 게그 안에 포함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필연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는 B다. 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얘기를 단언할 수 없어요. 과학의 그 탐구 결과일지라도. 스완이라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 스완은 언제 어디서나 흰색이다. 스완 is white. 스완 is white.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낸 모든 과학적인 탐구에 따르면 스완 is whi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단한 개라도 예외가 발생하면 이 필연성이 깨집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칸트는 풀려고 했어요. 자, 이 경험적인 인식이, 지식이, 필연성을 가진다라고 하려면 어때야 할까? 근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들은 항상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앞에 흄이라는 데이빗 흄 철학자가 이제 이걸 아주 분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칸트는 과학적 지식은 필연성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후달렸어요. 그걸 이제 풀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그 이유는 당대에 발전한 특히 이제 뉴턴의 역학, 뉴턴의 물리학 이걸 통해서 완성된 근대 과학 이 지식을 그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좀 으쌰으쌰 지원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걸 이제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인식론이라는 작업인데요. 지식의 어떤 보편성, 확실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칸트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 이제 되게 복잡하게 서술돼 있긴 합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 너무 말 그대로 복잡하고요. 이제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물 X가 있고요. 그 사물이 인간의 감각, 우리의 뭐 오감 있잖아요. 오감을 때려요. 그 이제 아피찌렌 촉발이라고 합니다. 와서 때려요. 자, 빛이 우리 눈의 망막에 있는 이 시세포를 때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고막을 이 음파가 와서 때리고 뭐 등등. 이런 식입니다. 뭐, 우리 피부에 뭔가가 닿아서 느낌이, 촉감 생기고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에 뭔가가 와서 부딪혀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때 감각은 감각기관에 더 가깝습니다. 그 감각을 때리면 우리가 뭔가를 지각하게 됩니다. 지각 또는 감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그 자체로는 그 무정형이에요. 아직 뭔가 몰라요. 그냥 뭔가가 와서 우리한테 들어왔다. 감각 접수됐다. 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요쪽은 인간의 그 이성의 능력이거든요. 인간의 이쪽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인간의 인간이 이때 선험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그냥 타고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인식 능력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내장돼 있어요. 내장. 내장돼 있다는 거 보면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있더라 라는 뜻으로 봐도 됩니다. 복잡한 해석은 건너뛰고요. 이제 그걸 선험적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오리라는 말은 경험하기 전, 원래는 이제 아프리오리가 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무엇 전이냐 하면 경험 전입니다. 그래서 선험, 앞선자, 네, 경험할 때 험자 이렇게 씁니다. 선험입니다. 경험은 뭐냐? 여기부터가 이제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험이 시작돼서 우리가 뭔가 그 경험의 결과를 내용으로 가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경험의 출발점이 바로 미지의 X인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처음에 우리 감각 기관을 때려서 뭔가 느낌이 와요. 근데 그 순간부터 요 감각 기관도 우리한테 내장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지금 같이 그린 거고요. 직관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그 형식을, 그러니까 직관하는 형식을 이 들어온 게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우리가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직관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포착하는 건데 거기에 항상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있고요.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우리가 내장하고 있는 그 붕어빵 틀, 이걸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지의 뭔가가 이 형태를 부여받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직관 단계에서 그걸 이제 그 감각, 지각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보자면 여기 이제 밀가루 반죽 단계라면 요 현상이 형성되는 그 단계까지 뭐가 작용하냐면 시공간 중에 있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그 붕어빵 틀 같은 게 이제 여기 딱 한번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도 비슷합니다. 이제 범주라는 게 12개가 있고요. 그래서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양상이라든지 이런 뭐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빼도 돼요. 그러니까 건너뛰어도 되는데 이런 범주라는 것도 역시 붕어빵 틀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이 개념과 그 개별 요소와 어떻다. 가령 뭐 이 사과가 빨갛다라는 그 판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걸 인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내장된 인식 능력이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역할하는 건 되게 많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성이 판단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건 이 사과가 빨갛다라는 식의 이걸 명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문장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런 문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식의 결과로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붕어빵 틀에 해당하는 게 뭐 중간에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색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붕어빵 틀의 형태로 우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죠. 어떤 미지의 X에게 더 씌워져서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인식이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과가 빨갛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우리한테 들어온 뭔가가 있죠. 이걸 이제 진료라고 부르고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미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같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진료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우리가 부여한 것들을 형식이라고. 어떤 진료에 형식을 더 씌워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명제 형태로 돼 있지만 이제 붕어빵이죠. 붕어빵은 그 밀가루 반죽에 또이 형식에는 이게 밀가루 반죽이라고만 하니까 또 안고 없는 붕어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봐요. 붕어빵 안고 없는 거라고 해요. 그냥 그 안에 는 없고 그냥 적당히 그 뭐예요 그 간이 배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붕어빵이라고 이제 쳐봐요. 어떤 미지의 상태인 진료가 어떤 형식을 부여받아서 이제 특정한 결과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 미지의 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확인할 수 없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미지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알수 있냐면 우리가 부여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인간이 부여한 틀그 틀을 거친 그 직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은 인간이 안에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원래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밀가루 반죽이었는지 아니면 뭐 쌀가루 반죽이었는지 아니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네, 찹쌀, 뭐 가루, 인지 뭐 등등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출발점이 되는 이 X, 물 자체,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제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이 결과물과 무관하진 않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결과물을 낳는 출발점인데, 그것이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 나아가서 그것이 뭔가 이 결과물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 인식의 중요한 원천이다. 뭐 대략 그렇게 얘기하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요런 종류의 이제 과제를 풀어서 결국 이 필연성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그 과제를 칸트는 이 부분에서 찾으려고요. 인간이 부여하는 형식, 필연성은 그 형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 필연성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필연적 지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 뭐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건 결과물들이고 각 단계마다 최종적으로 이
물자체라고 부르는 미지의 어떤 그 출처로부터 여기까지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중간 인간의 인식 능력이 개입해 가면서 이렇게 빚어진 거다. 지금 제가 이 왼쪽에는 조금 단순화했지만 칸트는 정교하게 각 단계를 분석했다. 그렇게까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진료와 형식의 결합이 구체적 인식을 낳는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칸트가 이걸 인식 과정으로 봤다면, 그 미적인 판단력 비판에서 말하는 미적인 판단, 가령 결과물이 요 최종적인 판단의 내용이 이사과가 빨갛다가 아니고, 이 사과가 아름답다 이런 형태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판단은 이제 미적 판단이라고 부른다. 위에 게 이제 인식 판단이라고 한다면 아름답다는 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뭐 나한테 아름답고 쟤한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나의 어떤 쾌하고 관련된 그런 판단이 이 미적 판단입니다. 이 풍경이 아름답다. 이 그림이 아름답다. 이 장면은 추하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내릴 때이 판단은 출처인 이 대상의 성질하고 관련되기보다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하고 더 관련이 된다는. 나한테 이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 대상 자체에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성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상 자체의 이 성격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식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취미 판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테이스트에 대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이 테이스트, 취미, 취향, 에 따른 판단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그것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떤 작품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봐도 대체로 아름답고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적 판단을 요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식 판단을 바탕으로 어떤 특성을 대상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판단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칸트는 분석해내게 됩니다. 되게 또 다른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인식 판단의 그 기본 틀이라는 게 미적 판단의 기본 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지만 이 출처로 돌아가는 게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는 점, 그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칸트의 이제 그 기본 도식이 쇼펜하우어를 거치게 되면 의지와 표상이라는 그 용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칸트의 복잡한 도식을 쇼펜하우어는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거, 그 전부를 표상이라고 명명하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어떤 근원, 출발점, 그것을 쇼펜하우어는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말하자면 이 표상, 즉 우리 세계 전체인데요. 이 세계 전체를 빚어내는 출발점이자 원동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그 대표 저작 이름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세계를 둘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 의지 세계는 칸트의 물자체를 자기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뭔가가 와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이 세계는 이 의지에서 비롯하는 그런 무엇이다.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쇼펜하우어 얘기입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괴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표상의 세계입니다. 인간한테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표상의 세계예요. 표상의 세계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전에 말씀드린 라이덴, 이 괴로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괴로움의 출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여러 가지를 빚어내니까 우리가 괴로워진 거니까 쇼펜하우어는 거꾸로 의지가 멈추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시죠? 해법이 뭐냐? 의지가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열반입니다. 니르바나. 의지가 제로가 되면 우리의 괴로움은 끝!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칸트를 이어받아 쇼펜하우어가 재해석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자, 니체는 젊었을 때 헌책방에서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고 엄청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와 또그 쇼펜하우어 철학을 음악적으로 구현한 바그너, 리하르트 바그너, 이두 사람한테 엄청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두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비극의 탄생은 의지의 세계와 표상의 세계를 각각 요, 근원 의지라고 부르는 이 디오니소스, 모든 게 하나인 세계, 그죠? 출발점입니다. 모든 걸 형성하는 이 세상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는 신 디오니소스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표상 쪽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모습을 형식을 형태를 띠게끔 하는 그런 신인 아폴론, 이두 신의 작업이 결합한 게 비극이다라고 봤습니다. 기본 틀은 이 쇼펜하우어의 큰 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가져왔다. 그걸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세계로 나누는 게 얼마간 그 비극의 탄생 시절, 그러니까 1872년, 고 무렵에 니체에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요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디오니소스의 지난번에 얘기한 어떤 그 도취 황홀 경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다. 그렇게 각자가 다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본 거예요. 아폴로는 근데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하는 그런 조형의 신이었거든요. 결국 이 쪼개진 세계를 다시 하나의 세계로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일종의 구원이다. 이렇게 니체는 젊은 니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요런 정도까지 그 어떤 기본 구조, 뭐 도식 이해하고 다시 이제 앞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들 자신의 몸이 그들에겐 물 자체다. 자, 일단 이 배우 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물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자체는 뭐였어요? 빚어지는 모든
일들, 그걸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이 현상과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을 출처로 하고 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게 몸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몸에 서 유래한 결과물들이다. 그러니까 이 배우세계마저도 몸의 결과물이고 몸이 빚어낸 거고 몸이 욕망한 거고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하지 이게 배우세계 더 완전한 세계 그런 것들이 먼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아까 그 문장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사물을 포함한 물질을 통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몸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모호한데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우리의 장기, 그 몸을 구성한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니체는 내장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일단 이런 장기, 이런 것들 다 몸이에요. 근데 이거 독일어에는 몸을 뜻하는 용어가 라이프라는 말이 있고요. 쾨르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옴라우트가 붙는데요. 라이프와 쾨르퍼는, 라이프는 인간의 몸 쪽을 더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이에서 얘기하는, 니체가 얘기하는 몸은 거의 다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이 쾨르퍼는, 독일, 그러니까 라이프는 독일말 고유어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쾨르퍼는 라틴어를 수용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한자어에 가까운 거예요. 수용하면서 온 말이다. 코르푸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코르푸스는 프랑스어로는 꼬르라는 말의 저기 어원이 되고요. 영어에는 코퍼리얼, 이게 마딜리란 뜻이잖아요. 마딜리. 코퍼리얼, 그러니까 마딜리 그러면 토종어고요. 코퍼리얼 그럼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유래한 우리말로 이제 한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라이프고 체. 한자, 체, 몸체, 그게 이제 쾨르퍼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독일 말에 이제 그렇게 각각 두 유래를 갖는 어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말이 두 그 표현이 이번에 다시 그 프랑스어로 가게 되면요 이제 여기 그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de content de gore 꼬르 이 말이 나옵니다. 라이프건 쾨르퍼건 사실은 둘 다 코르 이 꼬르라는 말로 번역되고요 영어에서는 다음 절 제목입니다. 다음 절 제목이 On the Despisers of the Body. Body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둘 다 독일어 원문으로는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요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란 말이 이 꼬르 그리고 영어의 Body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뒤에서 쾌루퍼에 해당하는 말들도 모두 이 바디, 영어엔 바디, 프랑스에는 꼬르로 번역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니체도 종종 이두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인간의 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쾌루퍼, 이렇게 체 그러면 물체,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금어죠. 거기에 좀더 집중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초점은 달라요. 그러나 서양의 오랜 관념에 입각하면 라이프와 캐루퍼는 서로 이제 되게 좀 가깝다. 물론 요 라이프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몸이고 캐루퍼가 조금 더 물체적인 그거였지만 그 둘의 근원에서는 수렴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질문에서 사물을 포함하는 그 물질을 통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요 표현, 그 니체가 계속 붙여서 쓰잖아요. 자기 몸과 이 지상. 네, 몸과 지상인데요. 이 지상은 물질 세계를 총칭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가령 대표적인 게 음식 같은 거예요. 음식은 나의 생리학적인 몸이 유지되기 위한 출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음식은 라이프라기보다는 이 캐르퍼 쪽에 해당하는 거죠. 이 지상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구체적인 맥락에선 인간의 몸 같은 사람의 몸 같은 걸 가리킨다라고 봐야 되지만 그 몸은 이 지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확장돼서 우리 그냥 피지컬한 세계 전체 물질의 총칭까지 확장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쾌르퍼란 뜻도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보자면요. 요 부분이 몸이고 배후 세계를 비롯한 뭐 구원의 이야기라든지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다이 몸에서 온 파생물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을 떠나고 지상을 떠나고 하려는 것 자체가 뭐 아까 광기고 망상이고 이런 표현들 썼죠?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물 자체라는 용어는 여러 맥락에서 니체가 사실은 비판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몸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칸트의 하여튼 모르지만 그들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할 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지만 모든 것이 유래하는 근원에 가까운 그 무엇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